안전하게 이제 컨디션 조절이 됐고 네. 오늘 경기만 정말 잘해준다면 네. 세계 타이틀은 당당히 따올 수 있다. 네. 참 자신합니다. 아, 이제 세계 타이틀 매치 과거 이제 WBC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을 지낸 바 있는 최효삼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9년도에 챔피언을 지냈고요. 네. 2003년도, 2004년도에 재도전을 했다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오늘까지 네 차례 이제 세계 타이틀 전초전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전초전에 있어서 최효삼 선수를 응원하시는 팬들의 함성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시기에는 지각 주눅 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박수 소리에도 이미 주눅이 들었고요. 네. 이제까지 그 복싱이 비인기 종목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이 경기를 통해서 완전하게 최효삼 선수가 네. 이 비인기 종목에서 메인 스포츠로 분명히 부상하기를 최효삼 선수에게 기대하는 거죠. 특히 최효삼 선수가 2006년 12월 30일에 전체전에 1라운드 KO 그리고 2007년 3월 4일에 역시 KO로 전체전을 장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최효삼이 소개됐습니다. 많은 함성, 박수, 격려, 사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전체전을 통해서 초반에 1라운드, 2라운드에 KO로 장식을 했단 말이죠. 아주 멋진 경기를 했죠. 네, 그것도 라이트로. 네. 오늘도 그 라이트가 한번 적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효삼 선수 올해 나이 33살. 그러나 노장 복서의 그 꼬리표는 사실 주위에서 이제 붙여진 것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도전자 1번 오니시 게니지를 상대로 해서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전초전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전초전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최 선수 많은 와신 상담을 했고요. 네. 오늘 녹슬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보여줘야 됩니다. 네. 국내 복싱 팬들 이 오니시 게니치에게도 많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니시 게니치 선수 지금 뭐 스타급의 선수는 아니지만요. 상당히 복병으로서 차올라온 네.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광우 레프리의 모습입니다. 최효삼과 오니시 게니치. 이 오니시 게니치가 이제 최효삼보다는 신장이 2cm가 더 큰데 네. 상당히 그 날렵한 몸매고요. 최효삼 그동안 이제 땀 흘린 그 결과 세계 타이틀을 찾아오기 위한 그런 과정 전초전입니다. 그렇습니다. WBO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 최효삼과 오니시 게니치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자, 시작과 함께 오니시가 거칠게 나오죠. 네, 거리를 좀 둘 필요가 있어요. 네. 키가 작은 최효삼. 워낙에 최효삼 선수가 발이 빠르기 때문에 네. 상대 선수를 충분히 요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동안의 전초전에서 이제 그 필리핀 선수들을 상대해봤던 최효삼 오늘 이제 1번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데 최효삼으로서는 이 최고 이 플라이급에서는 뭐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뭐 컨디션 최고조에 달해있기 때문에 네. 경기 잘 풀어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좌우로 크게 돌고 있는 최효삼 상대를 정확히 잘 보고 있어요. 오니시의 펀치. 자, 움직임 좋고요. 자, 저렇게 공간을 활용한다는 거 상당히 네. 자신감이 넘쳐오르죠. 그렇죠. 자, 오니시가 계속해서 쫓아나옵니다. 자, 라이트로 던지고 있는 최효삼. 자, 잽도 지금 바로 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상당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전체전을 앞두고서도 네. 그 상당히 그 많은 라운딩을 소화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거리가 오니시 게니치의 펀치. 자, 상대 리치가 길기 때문에 네. 네, 상대 움직임을 정확하게 봐주고 공격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펀치의 그 쉬운 매를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소강 상태에 들어갈 때 관중도 네. 지금 숨을 죽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그 중계 소리 말고는 지금 숨 죽은 그런 그렇습니다. 그 특설 링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상당히 움직임이 좋아요. 자, 크게 돌고 있는 최유삼. 자, 지금은 복부를 노려봤었던 오니시. 오니시 게니치 약간 커버 위였습니다. 아, 지금 랩도 훅 좋았죠. 사실 저기 몸을 풀면서 저렇게 한번 던져보는 그렇죠. 게 괜찮습니다. 랩트 바디 좋았습니다. 최유삼. 자, 자신감을 회복한 랩트 바디 좋았습니다. 네, 완전하게 스피드에서 압도를 하기 때문에 상대를 네. 정확히 보고 있어요. 하지만 상대 자, 라이트, 라이트. 네, 오니시 게니치 선수의 그 체중을 실은 라이트 펀치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아, 특히 이제 들어가면서 상대 펀치 때문에 이제 역으로 그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아, 뭐 상체 자신감 있죠? 좋고요. 저렇게 상대 지금 펀치를 유도하거든요. 힘을 빼기 위한 작전입니다. 사실 백전 노장의 최효삼 그동안의 34전 아, 29승 5패 최효삼 랩도 약간 위였습니다. 자, 저렇게 상체를 숙일 때 최효삼 선수가 저돌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네, 30여 초 남은 1라운드. 아, 경기 운영 아주 좋아요. 아, 좋습니다. 오니시의 펀치가 계속 나오지만 지금 주요타는 없고요. 같이 맞불 작전으로 네. 가더라도 스피드가 워낙에 최효삼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네, 랩도 좋았습니다. 랩도 좋았습니다. 최효삼
자, 오니시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자, 한번 빌어볼 필요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시간이 10여 초 남았습니다. 최유섭의 펀치. 랩트 이어지고 랩트 바디. 아, 지금 바디를 정확히 봤어요. 야, 돌면서 랩트. 아, 그러나 라이트 맞았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야, 들어가다 맞았습니다. 아, 빠른데요. 자, 그쪽 아, 상체 일렁이 났습니다. 자, 최유섭 괜찮아요. 지금 안면 쪽에 들어가다가 맞은 거 네. 빼고는 아, 최유섭 경기 희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네. 상당히 저 펀치를 또 피해갈 수는 없었거든요. 네. 자신감 있게 자기 공격거리를 들어갔단 말이죠. 네. 오늘 지금 경기 운행 진행 상당히 좋습니다. 최유섭 선수가 이제 그동안에 전주전에서도 상대를 1라운드에 제압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서 복구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었고요. 네. 우리 오늘 비가 오지만 비 온 네.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최효삼 선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안면 쪽으로 올려쳐봤던 최효삼. 자, 이 펀치는 아, 오게 튑니다. 네. 1라운드가 아, 끝났습니다. 짧은 각도에서 최효삼 선수 네. 전혀 힘을 소진하지 않고요. 끊어지는 펀치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네. 자, 1라운드에서 오니시게니치가 이제 많은 펀치를 냈는데 그 펀치에 대한 느낌을 최효삼이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네. 1라운드 끝날 무렵에 복부에 이은 안면 쪽으로 이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2라운드 다만, 시작됐습니다. 네. 다만 최효삼 선수가 오버만 하지 않는다면 네. 충분히 이 경기 본인의 페이스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두 선수가 이제 붉은 계열의 트렁크를 착용을 했는데 최효삼 선수 지금 얼굴 정면으로 보이고 있고 약간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자, 큰 선수가 1번에 오니시게니치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랩도 좋았습니다. 최효삼 아, 랩도 더블 훅 지금 훅이 들어갔죠. 자, 복부 쪽에 커버 좋고 랩도 훅으로 응수해봤던 최우삼. 라이트 어퍼 랩도 바디 좋습니다. 아, 지금 바디 좋았어요. 연결되는 컨비네이션 동작이 좋은 최우삼. 자, 우아래 잘 때리고 있어요. 아, 신기했어요. 복부 쪽에 지금 충격이 있어요. 랩도 자, 복부에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아, 상당히 좁은 공간인데 저 공간까지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다시 라이트 살짝 빠져나가는 오니시. 아, 공간이 없는 그곳을 정확하게 최우삼 선수 정확하게 보기 때렸어요. 자, 그러나 이 오니시의 라이트 훅 더 빠르게 나오고 있어요. 네, 받아치기에 능한 선수죠. 네. 자, 저런 거 대주면 안 됩니다. 다시 랩도, 아, 랩도 좋습니다. 최유삼. 약간 오픈성이 있었어요. 최유삼이 지금 들어가는 펀치는 이제 랩도 바디인데요. 차례 지금 들어갑니다. 계속 바디를 네. 노리거든요. 그렇죠. 지금 저기 몇 대만 더 맞은다면 네. 경기 바로 끝날 수도 있어요. 특히 그 바디 공격은 이제 댐을 무너뜨리는 공격이 있었는데 랩도 도착한 소리가 중계선까지 들리고 큰 있습니다. 충격입니다. 큰 펀치. 자, 밀어붙이고 있는 최유삼 랩투 다시 라이트 돌아왔어요. 랩투 이어지는 펀치 최유삼 랩투 훅과 랩투 훅으로 계속해서 좋은 펀치를 내고 있습니다. 아주 경기 운행 좋고요. 공간 활용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 특히 이 스텝 밟는 거라든가 펀치 내는 것이 부드럽고 빠르고 경쾌해요. 네, 최유삼 선수의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걱정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저는 힘에서 뛰지 않고 있어요. 라이트도 랩투 좋습니다. 허용하면 되죠. 자, 밀고 나오는 오니시의 그 안면 쪽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거리가 맞지 아, 않고 커버비 오니시 같이 응세를 하는데요. 자, 이어지는 펀치 아, 랩터 바디 아주 다양한 공격 멋있었어요. 자, 최유삼의 랩트의 그 바디 공격을 오니시게니치도 이제는 방어를 하고 있군요. 안 되겠구나 하고 네. 같이 지금 맞불 작전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유삼 선수의 랩트 아주 지금 오늘 돋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라이트 단발 좋았습니다. 랩트 뻗고 라이트 스트레이트 아주 지금 이상적으로 원, 들어가고 있어요. 라이트 자, 접근전에서도 지지 않아요. 박자난다는 그만큼의 이 오니시 선수. 자, 지금 라이트 좋았어요. 좋았습니다. 날렵한 펀치 벌처럼 쏩니다. 자, 원투가 좀 깨끗하게 한번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자, 2라운드에서 아,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최유삼 라이트 스트레이트 바디 더블 들어갔죠. 지금은 뭐 일방적으로 오니시 게니치에 대한 우위를 보이면서 최유삼의 페이스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 공간이 7m에 7m거든요. 네. 저 공간을 마음껏 다 발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안면 쪽에 서로 펀치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최유삼 다시 랩트 바디. 오늘 키가 크고 리치가 긴 선수를 맞이해서 최유삼 선수가 아주 이상적으로 아, 안전에 스트레이트 또 맞았는데요. 네. 자, 2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괜찮아요. 최유삼이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 오니시 게니치 선수의 라이트 후 라이트 스트레이트입니다. 네. 오늘 최효삼 선수를 보면서 정말 아 복싱을 정말 잘하는 선수구나 네.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주 깨끗한 펀치가 네. 2라운드에 많았죠. 아주 그 위와 아래 다양한 네. 공격 콤비네이션 좌우 연타 아주 멋있었어요. 자, 지금도 상대가 이제 펀치를 뻗고 있으니까 아, 왼쪽으로 돌면서 이제 훅을 내고 네, 안면에 적중을 시켰던 최효삼입니다. 자, 이 아, 랩드 어퍼가 참 좋았는데요. 지금 최효삼 선수가 랩트 어퍼나 훅을 지금 다양하게 던지니까 오니시 게니치 선수도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맞불 작전으로 나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럴 때는 또 상대 힘을 뺄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3라운드에 접어듭니다. 자, 최유삼 선수가 링 중앙에 우뚝 섰습니다. WBO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앞둔 전초전 3라운드 상대는 일본의 오니시 게니치, 키가 작은 한국의 최유삼. 빠른 펀치 랩도 커버 위지만은 최유삼 펀치력이 있기 때문에 오니시는 충격을 받을 수 있죠. 자, 단발로 스트레이트 오니시. 지금 훅을 치는 동작도요 상당히 유연하고요 체중이 적당히 실리면서 네. 아, 지금 받아칠 때는 저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라이트 단발 좋았습니다. 랩투 호랑이가 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발톱을 고추 세운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최유삼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버팅에 대한 주의를 받고 있는 오니시. 고개를 숙이면 안 되죠. 너무 숙여도 안 됩니다. 자, 3라운드 1라운드부터 3라운드까지 랩트 바디 공격은 최유삼의 오늘 비주얼 경기입니다. 안면 흑적이 흔들렸었던 오니치. 자, 저렇게 안면을 치게 되면 바디가 열리거든요. 그렇죠. 그 바디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이어지는 더블 펀치. 아, 오늘 뭐 더블업 좋습니다. 마치 그 스파링 할 때 모습처럼 네. 다양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정말 멋진 선수는 그럼요. 연습과 훈련, 경기와 훈련과 경기가 똑같은 네. 매치가 돼야 됩니다. 이 최유삼 선수가 이제 프로로서의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화끈한 경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최유삼 선수가 더군다나 또 연습 벌레 아닙니까? 네. 저만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요. 저런 경기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자, 짧게 치게 렌트 단발 최유삼 더블 잽으로 응수해보고 있는 오니시 게니치 뒷걸음질 칩니다. 다시 바디 공격 랩터 바디. 지금 바디를 저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것에 지금 오니시 게니치가 라이트의 그 가드가 더 내려오면 안면이 또 열리고요. 그렇습니다. 단발로 쳐봤던 나크로너 라이트 턱에 치고 빠질 때 충격입니다. 스피드는 역시 최유삼 선수가 빠르기 때문에 받아치기 할 때도 지금 오니시 게니치 선수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오니시로서는 이제 좀 리치가 길기 때문에 라이트 후 그리고 이제 어퍼를 노리고 있습니다. 50회 초 남은 3라운드. 사실 저런 조건에서는 원투를 계속 그 오닌지 선수가 꽂아줘야 되는데 네. 지금 같은 말뚝 작전으로 나와서는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최유삼 선수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가는 거죠. 네. 자, 3라운드는 1, 2라운드보다 좋아. 아, 연결되는 파치 라이트 스트리트 이은 라이트 어퍼. 아, 저렇게 치고 빠질 때도 아주 빠르게 빠져나오는 동작 아주 멋있었어요. 공격 이후의 방어가 결국 스피드일 수 있는 최유삼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수전에 얼마나 높은 것입니까? 다시 랩투 후 반대로 공대청 주겠습니다. 랩투 라이트 좋았어요. 자, 지금 충격이 있어요. 자, 충격 있죠. 자, 하체가 좀 풀렸어요. 자, 최유삼의 랩투 자, 한번 들어가 봐야죠. 아, 그러나 약간 거리가 맞지 않았던 최유삼. 큰 거를 노리지 말고 지금 짧은 거를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자, 3라운드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3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자신감 있는 최유삼. 아, 열심히 잘 싸우고 있어요. 최유삼으로서도 지금 오니시 게니치가 흔들린 걸 보고 욕심을 한번 내봤던 그 라이트 훅이 빗나가면서 그렇습니다. 다음 라운드로 이어집니다. 뭐 당연히 저 순간에는 욕심을 내야죠. 네. 지금 상대 선수를 정확하게 보면서 네. 움직임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유삼 선수는 여유가 있단 말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듬을 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느린 화면을 통해서도 최유삼 선수가 이제 상대가 들어와도 랩도 이어지고 랩도 그렇습니다. 바디가 나가고요. 아, 받아치기 좋았어요. 네. 아마 이 오니시 게니치로서는 오늘 그 전초전 상대로 이제 최유삼을 만났는데 본인이 프로복서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최유삼을 만난 것은 정말 그 좋은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좋은 상대고 이렇게 자기가 한 수 더 배우고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라운드가 시작됩니다. 이 두 선수가 언젠간 또 한번 붙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키가 작은 최유삼 약간 짙은 색의 트렁크를 착용했습니다. 키가 큰 선수가 오니시 게니치 일본 선수입니다. 자, 크게 헛치고 있는 오니시 게니치. 그러나 최유삼의 단발은 들어갑니다. 랩트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저런 각도에선 참 들어가기 힘든 펀치인데 네. 역시 그 최유삼 선수가 아니면은 저런 펀치를 어떻게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눈이 빠르고 발이 빠르기 때문에 저렇게 상대를 볼 수 있는 펀치를 구사하는 거겠죠. 머리도 있거든요. 네.
자, 잔뜩 웅크린 오니시를 어퍼컷으로 응수해봤던 최효삼. 참 오늘 경기력 돋보이네요. 참 33살이면 노장이거든요. 그럼요. 정말 네. 다시 이어서 펀치. 오히려 이렇게 젊은 선수를 만나서 뭔가를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시간이 흐를수록 최효삼 선수는 기량이 날로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절정기의 기량을 선보였다. 충격 있습니다. 자, 오니시는 충격 있습니다. 이어서 펀치. 자, 최효삼 라이트 좋았습니다. 이어서 랩터 바디. 자, 최효삼 4라운드에서 불을 뿜는 펀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뭔가 끝낼 수도 있어요. 랩도 잽을 던지면서 왼쪽으로 돌고 있는 최효삼. 오니시의 펀치도 계속 나오네요. 신중해졌어요. 네. 다시 랩도 바디 라이트 단발. 결국에 방어는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네. 원투 저런 게 한 방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안대척의 원투 스트레이트. 그러나 오니시 계속 나오네요. 앞으로 접근에 들어오는 오니시를 제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이제 바디가 더 묵직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원투는 두 박자가 아닙니다. 한 네. 박자입니다. 원투 좋았습니다. 라이트까지 좋았어요. 지금 다시 원투 정확하게 적중됐고요. 다시 라이트. 라이트 훅 들어갔어요. 야, 던지는 펀치마다 상대의 안면에 적중시키는 최효삼. 있어요. 지금 일본 선수 충격이 있거든요. 네. 자, 이어지는 펀치 라이트 훅을 더블로 내봅니다. 힘에서도 안 밀리고요. 참 발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시간 이제 펀치가 거의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상대의 주먹과 지금 하체를 완전히 묶어놨어요. 네. 30여초 남은 4라운드에서 최효삼 저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나갑니다. 이어서 펀치 랩 충격 있습니다. 펀치를 미치셨다면 응치. 자, 최효삼 랩투 랩투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니시도 훈심을 내 펀치를 내고 있지만 최효삼 자신이 살짝 필요합니다. 자, 상대의 힘을 빼야 됩니다. 자, 최효삼으로서 라이트가 가져왔어요. 본인의 페이스 유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아, 흥분되는데요. 네. 자, 4라운드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쉬어가나요. 랩트 이어지는 펀치로 공을 올립니다. 최효삼 깨끗한 펀치 마무리도 깨끗합니다. 정말 최효삼 선수 실력이 녹슬지 않았어요. 네. 저희가 이 최효삼 선수의 그 전주전 경기를 이제 그동안에 이제 몇 차례 보내드리면서도 네. 오늘 경기에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연습량이 참 많았다. 그리고 김영렬 해설위원 말씀대로 이제 프로 선수로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그 동기부여를 다 가졌다고 그래요. 이번에 얼마나 좋은 조건에 또 후원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날개를 달았어요. 이 점이 이제 최효삼으로서는 정말 그 홀가분한 마음에 더 연습에 정진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 프로모션 네. 기업들한테 우리 최효삼 선수가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거 네. 이것은 하나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최효삼 선수의 경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경기력을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 미래고 비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최효삼 선수에게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최효삼 코너입니다. 오히려 99년도에 챔피언 시절보다도 더욱더 지금 기량이 날로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5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랩도 자, 랩도 계속 뻗어줘야죠. 오늘 그 최효삼이 상당히 그 안정감 있고 침착한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다른 때와는 좀 달라요. 네, 절대 욕심을 내지 네. 않는다는 거죠. 마음을 좀 비우고 편안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최효삼. 잡겠습니다. 랩도 정고 펀치. 최효삼 선수 펀치 뻗으면서 나와줘야 됩니다. 랩도 뻗어야죠. 그렇죠. 자, 접근전에서 올려잡았던 최효삼. 레터퍼 랩투. 자, 공간이 보이면은 놓치지 않거든요. 랩투 좋았습니다. 라이트 단발. 자, 이제까지는 라이트로 승부를 초반에 끝냈는데 오늘 랩투 훅으로 하나 뭔가 끝내줬으면 좋겠네요. 라운드 초반에는 그 랩투 훅이 상당히 묵직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아, 랩투 좋습니다. 약간 흔들리고 있는 오니시 게리치. 자, 이제 쓰러질 때도 됐는데 매집이 좋아요. 최효삼의 그 펀치가 이제 계속 나오고 저런, 있습니다. 네, 네. 저런 다양한 공격은 연결 능력이 좋아요. 정말 저런 콤비네이션 정말 멋있어요. 뭐 사각의 링 위에 그 최효삼 선수의 펀치 하나하나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걱정이 된다면은 네. 이 경기가 계속 장기전으로 갈 때 네. 최효삼 선수가 나이가 있거든요. 네. 그 스태미나가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 좀 체력적인 어떤 그 부담이 있어서 아마 페이스 조절을 할 텐데 라이트 좋았어요. 네, 더블 펀치로 스트레이트 라이트. 지금 턱에 또 걸렸어요. 아, 이 오니시도 상당히 많은 펀치를 허용을 했는데도
인맷집이 있는 선수인데요. 아직까지 젊은 선수고 라이트 체력도 선발. 있고요. 네. 투지가 아주 좋은 친구네요. 1분 10여 초 남았습니다. 5라운드. 참 움직임이 너무 가볍고 네. 최호삼 선수 33살이라는 나이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그 부드러움 속에 이제 힘이 있는 건데요. 되죠. 자, 저런 펀치 축구 맞았습니다. 자, 저런 펀치는 약간 위험했습니다. 최호삼 괜찮아요. 다시 라이트 드레트 랩트. 자, 랩트 계속 뻗어 나가야 됩니다. 상체를 많이 흔들고 있는 오니시. 자, 최호삼 선수 체력을 조금 아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착실하게 점수 잘 가져왔거든요. 네. 사실 뭐 최호삼 선수 지금 거의 다리 풀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묵직한 또 한 번의 복부 공격이 좀 이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원투 좋아. 네트. 아, 타겟 또 적중이 됐어요. 정확히 보고 때리거든요. 우리 시게니치의 매집도 대단합니다. 상대 선수지만은 대단하군요. 같이 같이 맞불 작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 대단한 5라운드까지 정말 그 한 장면 한 장면 네. 한 펀치 한 펀치가 최효삼으로서는 오니치의 안면 쪽이라든가 복부 쪽으로 정확히 다 들어갔어요. 지금 관중들도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손에 땀을 쥐는 경기. 오랜만에 네. 또 이런 경기를 또 보게 되네요. 아, 최효삼 선수의 WBO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 일본의 오니시 게니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자, 최효삼 뭐 얼굴 깨끗하죠. 네. 최효삼 선수가 세계 타이틀에 도전하고 벨트를 딴 다음에 네. 전 챔피언 장정구 챔피언이나 유병호 챔피언처럼 그 벨트를 반납하고 은퇴하겠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꼭 이 경기를 통해서 세계 타이틀에 도전해서 타이틀을 꼭 획득해야 됩니다. 네. 아, 최효삼 선수가 전 WBC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을 지냈고 지금은 이제 WBO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앞둔 전초전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쓴맛 뜬맛 다 본 선수란 말이죠. 이 경기는 사실은 몸을 푸는 라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시 6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자, 6라운드 용수철과 함께 세컨에서 뛰쳐나왔던 최효삼. 정확해 보이죠. 네. 자, 상대 선수는 이제 바빠졌어요. 아, 라이트 단발 맞았습니다. 자, 카바를 좀 경고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제 기량이 떨어지는 우리치라 하더라도 최효삼 선수의 그 스트레이트 내는 것은 최효삼으로서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최효삼 선수가 바디를 잘 돌리고 있거든요. 저럴 때 약간의 그 카바가 허술해지는데 네. 저걸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접근전에서는 그 최효삼 선수가 이제 반지가 빠르죠. 어떻습니다. 자, 지금 계속 바디가 접근되니까 재미를 봤어요. 다시 랩트 바디. 저 오늘 최효삼 선수의 뇌리 속에는 네. 바디로서 경기를 끝내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라이트와 랩트 바디로 연결되고 있는 최효삼. 다시 그라운드 쪽에 좋습니다. 급속 부분에 렛터파 렛터 렛터. 자, 흥분하지 말고 체력을 조금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잽을 계속 던져주면서 상대를 좀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시의 펀치도 이제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그 허점을 충분히 노릴 필요가 있겠고 지금까지 이제 그런 펀치를 계속 내고 있는 키오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체 동작 좋아요. 네. 아, 레투기 살짝 여기서, 맞았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키가 작은 한국의 최효삼. 지금 최효삼 선수도 많이 지쳤거든요. 네. 자, 라이트 어퍼 이어져서 바디 공격 좋습니다. 자, 연결되는 바디 공격. 상대가 지금 카바를 하고 상대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다양한 공격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네. 라이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니시는 라이트가 이제 본인의 특기인데 최효삼의 안면 쪽으로 나옵니다. 최효삼 선수 빨리 조심해야죠. 빠져나와야 됩니다. 됩니다. 아, 맞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잽을 던져줘야죠. 최효삼 선수가 펀치를 내고 있지만 그렇죠. 맞을 때 체력 소모가 되거든요. 다시 라이트. 자, 이제 후반에 들어가면서 오니치 게니치 선수가 오히려 힘이 나고 있어요. 다시 최효삼의 훅 공격. 아, 좀 커버 위쪽으로 이제 펀치가 좀 가고 있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데요. 아, 크게 헛쳤다. 최효삼 라이트 바디 피었었어요. 네. 자, 쫓아 들어옵니다. 그러나 라이트 훅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빠져나와야죠. 나영서 라이트
여기서 같이 마무리를 나왔어야 됩니다. 자, 정확한 펀치가 필요한데요. 뒤에서 됩니다. 자, 빠져나왔습니다. 아, 나오면서도 재미봤어요. 다시 레트 후브로 김효철함은 6라운드 레프트 러브. 자, 레프트 스트레이트 잽을 좀 던져줬으면 좋겠네요. 자, 쓰러지기 직전에 오니시게네치 최우삼의 펀치. 자, 원투 한 방에 끝날 수가 있어요. 레프트. 그러나 6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아, 6라운드 허용해서는 안 되죠. 네, 오니지 선수도 한 방 있는 선수예요. 네, 지금 체력에서는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서너 방이 지금 재미를 봤어요, 오니지 선수가. 1번의 오니시게네치가 오늘이 17번째 경기입니다. 그동안의 16전 9승 4무 3무 3무 4패 네. 4KO가 있는 그런 선수인데 팬들로서는 정말 뭐 경기에 매료된 그런 모습이죠. 오늘 이 경기 정도면은 팬들이 매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6라운드가 끝났고 이제 중반을 넘어서서 7라운드 접어듭니다. 7라운드의 우뚝선 최우삼. 화면 왼쪽에 최우삼 키가 작아졌습니다. 대한 그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최우삼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접근전으로 나오고 있는 아, 지금 원투 좋아요. 자, 오니시 라이트 허용했어요. 자, 크린치 작전도 괜찮은데요. 아, 또 맞습니다. 지금 저러면 안 되죠. 네. 자, 빠른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라이트 좋았습니다. 최우삼 짧은 걸로 들어야 됩니다. 짧은 거. 큰 걸 노리면 안 돼요. 자, 자세를 역전시키면서 랩도 훅으로 최우삼. 아, 최우삼 선수도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 지금 그 7라운드 전초전을 치르면서는 좀 7라운드는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어졌던 버크 공격. 오늘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경기를 통한 체력이 있는 최우삼인데 최근에 전초전에서의 7라운드까지는 처음입니다. 아, 라이트 단발 맞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랩투. 지금 랩투 들어갔죠. 아, 라이트 단발이 좀 아쉽네요. 랩트 그 훅이라든가 그 복부 공격이 오니시 선수의 이제 커버 위에 조금씩 이제 걸리기 시작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렇게 지금 계속 랩트 그렇습니다. 네. 랩트를 계속 뻗으면서 전번처럼 라이트가 한번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걸 최우삼 선수가 노리고 있어요. 자, 더블 잽을 계속 내고 있는 최우삼 오른손에 잡다 힘을 주고 있습니다. 최우삼. 자, 저러고 라이트 한방 힘이 실려야 됩니다. 네. 라이트 훅 좋았습니다. 오직 최우삼 선수의 머릿속에는 원투가 장렬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드로노 선수를 랩트로 올려 쳐보고 라이트 훅으로 라이트 훅! 아, 지금 저런 거 허용하면 안 되죠. 자, 오니시도 오히려 크린치 작전. 아, 상대를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괜찮아요. 1분여 남았습니다. 아, 지금 오니시 게니치 선수 정말 맷집이 좋은 선수를 만났어요. 네. 원투 반발 좋습니다. 원투 저런 게 깨끗하게 한 방 들어가줬으면 좋겠네요. 한 번 더 치고 랩투 관을 측정하고 있는 최우삼 랩투 라이트 라이트 좋았어요. 다시 라이트 좋았습니다. 라이트 연속해서 라이트. 자, 짧은 거로 바디 한번 노려봐야죠. 자, 복부 쪽으로 그동안 나갔던 펀치가 한 번쯤은 더 갈 때가 됐는데요. 라이트 좋았습니다. 자, 후으로 최우삼. 자,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자, 한 차례의 펀치. 아, 여기서 우리 시에 라이트가 나오네요. 랩투 안면쪽에 적중입니다. 자, 바디가 아쉽네요. 20여 초 남은 7라운드. 자, 여기서 아, 네, 미끄러졌어요. 네. 자기가 체중이동이 잘못된 네. 바람에 저렇게 넘어졌네요. 그만큼 이 오니시 게네치가 이제 많이 힘들고 그런 그 네. 모습이죠. 원투 좋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공격보다는 방어 우선이거든요. 그렇죠. 네, 7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네. 7라운드까지 최우삼 정말 뭐 확실한 경기를 네.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후반에 들어가면서도 네. 저 정도의 체력이면 충분히 후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중들에게 그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면 제쇼. 아, 아직까지도 뭐 체력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네. 컨디션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네. 바로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만약에 저렇게 좋은 후원자가 나타난다면 저렇게 네. 날개를 달 수 있어요. 자, 이 최우삼 선수의 훅 공격 그리고 바디 공격에 오니시 게네치가 참 많은 매를 맞았는데도 그렇습니다. 아, 상대 선수긴 해도 이 저것은 이제 뭐 맷집이 있는 거고 지금은 조금 미끄러지고 균형을 잃었죠. 그렇죠. 참 오늘 경기를 보면서 최우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있지만은 거기에 숨겨져 있는 시너지가 있거든요. 네. 바로 그 후원업체가 나타남으로써 시너지가 네.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제 종반에 접어듭니다. 8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8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적극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자, 8라운드 초반에 최우삼. 자, 기세에 눌리면 안 됩니다. 저것은 이제 하나의 오니시 게니치로서는 지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액션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반에 승부를 걸겠다는 얘기죠. 네. 자, 그렇죠. 시작점 나가죠. 잘 빠져나왔습니다. 아주 빠른 발을 이용해서 잘 빠져나왔어요. 랩투. 자, 최우삼 선수 랩투 계속 뻗어줘야죠. 상대 공격을 답답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자, 들어가면서 랩투 치고 빠져나오는 최우삼. 랩트가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과 공격 거리가 틀려지고 공간이 틀려집니다. 오니시가 분명히 지금 8라운드에서는 뭔가 좀 준비하고 나온 듯한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반발. 자, 레터퍼 올려 터봤던 최우삼 좋습니다. 자, 카바 좋고요. 괜찮아요. 저렇게 자, 겨츠게 네, 저렇게 거칠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트 단발. 다시 라이터퍼 지금은 빗맞았습니다. 최우삼 선수 지금 라이트 업어줬어. 지금 두 번 연속 들어갔어요. 자, 이제 필요한 세 번째, 들어갔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랩트 바디, 흔들리고 있어요. 랩트 바디 흔들리고 있어요. 아, 랩트 바디가 한 번쯤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자, 여기서 원투 한 번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라이트퍼 어퍼 공격으로 상대를 여섯 번째 제압하고 있는 최우삼의 자, 거리만 조금만 띄우고 원투 한 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운드 넌 펀치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내용 필요하세요. 다시 전명이 흔들었습니다. 직전입니다. 최우삼, 최우삼 넘어갑니다. 자, 오니시 쓰러질 때 쓰러질 때 다시 나오네요. 맷집 좋고 이 선수의 오기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요. 라이트 좋았어요. 좋습니다. 단발 최우삼. 역시 최우삼 선수 노장 복서가 아닙니다. 최우삼을 연호하기 시작하는 복싱 팬들의 저 드디어 한국 응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근래 보기 드문 최우삼 선수의 멋진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복싱의 사랑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최우삼의 연호 소리와 함께 최우삼의 라이트 힘을 냈어. 최우삼 힘을 내야 됩니다. 최우삼 힘을 내야 됩니다. 자, 최우삼 선수의 훅 공격이 조금은 나가는 것이 나오는데 체력적인 비축을 위해서라도 좀 정확한 버티가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최우삼 선수 큰 것도 욕심을 낼 수 있겠지만은 네. 이제는 체력이 있기 때문에 체력이 소진이 됐거든요. 이제 짧은 거 라이트 패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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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니시 흔들립니다. 최우삼 패드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이트 패드 흔들립니다. 최우삼의 펀치. 자, 오니시 흔들렸어요. 오니시 겐지 선수 지금 하체가 거의 풀어졌어요. 라이트 버티고 있었던 오니시 게니치가 무너졌습니다. 자, 많이 누적이 됐어요. 네. 자, 지금 8라운드에서 오니시. 아, 자, 그러나 여기서 원투. 원투. 아, 8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아쉽네요. 최우삼 선수의 정말 펀치. 대단한 경기입니다. 자, 근래에 이런 것 뜨거운 경기 김영일 해설위원 정말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고요. 네. 앞으로 이런 경기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최우삼 선수 멋진 경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팬들 손에 땀이 모두 났습니다. 아, 최우삼 선수의 8라운드까지의 숨 막히는 경기. 자, 이제 9라운드가 이제 남았는데 9라운드 이제 이어지겠는데 오니치도 참 대단하군요. 오니시 게니치 참 맥집도 좋은 선수고요. 네. 역시 젊기 때문에 체력 부분에서는 최우삼 선수보단 나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 그 예상이 맞아 들어갔고요. 지금 최우삼 선수의 노장 투혼 네. 정말 이거 다시 한번 박수를 쳐줘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혹자는 최우삼 선수가 이제 나이가 30을 넘게 33살의 나이이기 때문에 조금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지만 네. 그것을 불식시키는 최우삼 건재함의 펀치와 스태미너가 살아 있습니다. 노장 복서 꼬리표는 오늘 뛸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8라운드가 끝났고 이제 9라운드에 접어듭니다. 8라운드에서는 다운을 뺏어낸 바 있는 최우삼. 자, 최우삼 선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네. 라운드가 될 수 있어요. 9라운드입니다. 절대 몸싸움에서 지지 않고 있어요. 자, 9라운드 시작과 함께 유효타를 날린 최우삼. 자, 최우삼 선수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그러면 차근차근 짧은 걸었어 상대에게 큰 히트를 날려줘야 됩니다. 자, 오니시도 이제 자, 1분을 쉬고 남았기 때문에 네. 라운드 초에는 좀 힘을 내지만 최우삼은 끝까지 그 지구력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흔들리죠. 흔들리죠. 자, 힘을 빼면.
빼앗아서 상대 선수의 힘을 빼앗는 빼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최영석 선수가 완전히 노리는 파출을 충격 들어왔어요. 이어서 파출을 지금 상대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석 라이트 들어왔어요. 쓰러질 듯 쓰러질 듯 최영석의 펀치 계속 나갑니다. 자, 이쯤 됐으면은 좀 캔버스에 위협을 지금 있어요. 완전히 하체가 풀리고 있거든요. 자, 최영석의 펀치 마무리 펀치가 나올 수 있을지. 자, 여기서 완투가 한방 아쉽네요. 자, 최영석 선수도 많이 지쳤거든요. 아, 그러나 방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저렇게 최영석 넵투 방어 조심해야 됩니다. 자, 최영석 이제는 보고 때리고 힘을 좀 아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짧게 짧게 힘을 꼭 실지 않아도 짧게 짧게 네, 상대에게 정확한 것을 좀 던져줘야죠. 자, 주고받았지만 최영석의 펀치가 더 효과적입니다. 자, 물러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공수 전환이 빨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아, 최영석 선수 저렇게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펀치 지금 좋았어요. 자, 랩드 훅으로 지금부터는 이제 최영석으로서는 이제 경제적인 복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힘을 아끼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자,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이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씨 이제는 일어설 수 없겠죠. 최영석 우뚝 섭니다. 자, 카운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KO입니다. 9라운드의 KO 최영석. 최영석 선수 오늘 또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최영석의 마무리 펀치가 9회 KO 장렬했습니다. 최영석 KO. 네, 99년도에 챔피언 땄을 때보다 체력이 네. 더 화려하게 더 좋아졌어요. 자, 오늘 그 최영석 선수는 오니시 게네치를 상대로 해서 9라운드까지 일방적인 경기를 했고 완벽한 경기를 했고 KO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 오늘 그 최영석 선수가 그동안의 훈련을 많이 한 그 결과 오늘 경기에서 충분히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자, 느린 화면을 보더라도 최효삼 선수의 그 완벽한 경기 운영이고 네. 펀치 녹슬지 않았고 그동안에 전초전에서 보여줬던 그 이상의 결과를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노장복수라는 꼬리표를 당당히 띄워야 되겠죠. 네. 아, 오늘 그 최효삼 선수의 그 9라운드의 이제 마지막 그 펀치하는 그 모습 사실은 이제 8라운드에서도 최효삼 선수가 거의 이제 끝낼 수 있었죠. 끝낼 수가 있었지만 상대 선수긴 해도 오니시 게니치도 참 끈질긴 복서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세계 정상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경기력을 오늘 보여줬어요. 자, 최효삼 선수의 아주 그 당당한 모습을 지금 잠시 후에는 이제 저희 중계석에 최효삼 선수를 모시고 오늘 경기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최효삼 선수 지금 그 여성 팬들은 네. 최효삼 선수를 본인의 이제 카메라에 담기 위한 아. 네, 사실 오늘 복싱 경기를 처음 보는 여성분들도 많았거든요. 네. 오늘 다시 한번 복싱이 얼마나 스포츠로 멋진 스포츠였는가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그런 무대였어요. 아마 오늘 그 복싱 팬들은 오늘 경기에 매료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말 오늘 온 관중들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죠. 네, 경기장에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최효삼 선수가 오늘 경기 9라운드에 KO 승리를 거뒀습니다.